吴建豪继上次同韩星安七元合作之后，呢次又揾嚟韩国组合 2PM 嘅李俊浩一齐拍 MV。 俊浩第一次唱中文歌就俾 Vanessa 大赞佢发音非常标准啊，连自己都要向佢请教啊。처음에 녹음할 때 발음들이 조금은 어려웠었는데 이제 계속 부르면서 녹음하면서 들어보다 보니까 고쳐지면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. 새로운 언어고 또 중국에 또 대만에 올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분 좋았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잘 됐습니다. Vanessa 喺 MV 度要同俊浩抢同一扎玫瑰花，咁啊现实生活中咧，原来 Vanessa 都试过同其他人同时间爱上同一个女仔嘅。应该是一起坐下来，然后 share 一盒巧克力，然后聊一下。但我觉得这种问题是，通常是男生就是用最好的方式去解决问题了，对啊。曾经有过这样吗？有，多久以前啊？蛮久以前，可是就是。 会去了解一下状况，然后双方的心情，然后到最后就是，谁比较适合？我觉得整个状态下就是最好的选择。那次的经验，女主角选择你啊？那次啊，我让步。 글쎄요, 딱히 이런 경험은 없는데 만약에 이제 바네스 형이랑 그런 일이 생긴다면 무조건 형한테 양보하겠습니다. Vanessa 同俊浩呢日喺拍摄嘅时候表现得非常之合拍啊，仲不时互相称赞对方添，可以话系惺惺相惜啊。